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햄버거인데 미국 뉴욕 하면 햄버거잖아요. 근데 그 햄버거 중에도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이란 햄버거인 파이브 가이즈 이러면 10가이즈 이런 파이브 가이즈 죄송합니다. 그 햄버거를 먹을 거고요. 일단 오늘 산 메뉴들은 여기 1번부터 차례대로 햄버거, 치즈버거, 베이컨 치즈버거 그리고 리틀 햄버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토핑을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냥 올 더 웨이, 그냥 올 이라고 토핑 다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치즈 도그랑 옆에 있는 거는 그릴드 치즈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거는 라지 치즈, 라지 프라이 감자 튀김 대 근데 일단 보시면은 감자 튀김이 이게 컵에 들어있어요. 근데 웃긴게 이게 컵에다가 담아서 여기 넣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스쿱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이렇게 조금 더 있습니다. 아이구야, 포장을 해오니까 조금 살짝 눅눅해지긴 했는데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 일단 소금이에요. 소금이랑 또 후추가 이렇게 있거든요. 미국 햄버거집이나 뭐 그냥 레스토랑 가시면 꼭 소금 후추가 있어요. 감자튀김에 물론 케찹도 맛있지만 소금 후추도 저는 너무 맛있어요. 소금 안 뿌려진데 일단 먹어볼게요. 맛있다. 일단 두툼하고요. 오. 그리고 그냥 감자 맛이 되게 진해요. 여기에다가 소금이랑 후추. 후추가 우리나라 후추처럼 얇지 않고요. 입자가 조금 두꺼워요. 이거는 컵이라기보다 종지 그릇인데 케찹을 짜 먹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드시면 케찹을 이렇게 쭉쭉 눌러서 편하게 짜서 드실 수 있게 돼 있어요. 저는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케찹은 우리나라 케찹은 오뚜기 케찹인데 여기는 하인즈. 갑자기 헷갈리네. 그리고 케찹도 다른게 우리나라 오뚜기 케찹은 빳빳하게 딱 서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냥 막 이러고 있어요. 케찹들이 막 다 이러고 있어. 보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햄버거를 기다리기 전에 이렇게 땅콩이 있거든요. 땅콩을 그냥 옆에서 원하는 만큼 햄버거 나오기 전에 떠갖고 다들 드시더라고요. 땅콩. 이 땅콩은 전 세계 어딜 가든 맛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는 파이브가이즈에도 밀크쉐이크가 있고요. 저는 위에다가 휘핑크림을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음료수는 저는 거기는 레귤러랑 뭐 라지 이렇게 있는데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가서 직접 드시면 음료수는 무한 리필. 그리고 음료수도 뭐 콜라에다가 라임,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 뭐 프루트 뭐 여러가지 과일 향신료들 그런 맛을 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딱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피치 복숭아 스프라이트로 해왔어요. 컵은 라지로 했어요. 근데 한 번 먹기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숙소에 있는 동안 그냥 이거 쓰려고요. 씻혀갖고. 맛있다 감자.
맛있다 복숭아. 가격은 햄버거 7.59, 이거 치즈버거 8.29, 베이컨 치즈버거 9.39, 리틀 6.19, 치즈도그 5.59, 이거 그레일드 치즈는 5.09, 이렇게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인 치즈버거, 아 이거 햄버거 뭔가 알루미늄에다가 해주시니까 우리나라 분식집에서 파는 그런 햄버거 있잖아요. 우와, 옆에 이렇게 버섯도 들어가고요. 소스는 머스타드랑 케찹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 햄버거 중에 맥도날드 1955가 구운 양파를 넣었거든요. 여기도 구운 양파, 양상추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고. 제가 올초핑을 해서 이게 버거 패티가 두 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패티는 일단 두 장이 왜 있지? 토마토도 두 개 있어요. 아, 여기는 피클이, 그 쩔은 그런 피클이 아니라 조금 신선한 그런 피클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보통 햄버거 하면은 빵이 되게 두껍고 안에 있는 패티나 뭐 재료들이 되게 얇은데, 여기는 빵은 얇고 안에가 정말, 우와 진짜 한 입에 넣기 힘들어요. 이렇게 벌려서 안에 재료들이 신선하다라는 느낌이 확 오고요. 패티가 좀 으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수제 패티처럼. 그리고 맛은 진짜 신선한 요 패티랑, 그리고 케첩이랑 머스타드로만 딱 맛을 낸. 그리고 빵 위아래가 이렇게 좀 눌려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빵이 더 쫄깃쫄깃하다라는 식감이 들어요. 두 번째는 치즈버거. 아, 치즈버거는 그냥 처음에 먹은 햄버거랑 같은데 여기에 치즈가 들어있네요. 색이 보시면은
보니까 딱 빵이 요렇게 요렇게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빵이 이렇게 눌려서 재료들을 요렇게 좀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애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버섯 또 양송이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양송이 버섯 많이 먹잖아요. 같은 건가? 아, 치즈가 들어가서 좀 더 부드러워요. 좀 더 고소하고요. 일단 햄버거가 7.5달러면은 대충 한 8,000원 좀 넘는 돈이거든요. 겁나 괜찮다. 그리고 처음에는 케첩이랑 겨자 소스가 들어가서 아, 그 맛들이 되게 강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케첩이랑 겨자는 옆에서 살짝만 도와줘요. 그 소스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도와주는 정도. 아, 그리고 이거 포크랑 나이프가 있더라고요. 이거 잘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까봐 일단 가지고 와봤어요. 자, 바닐라 쉐이크. 이거는 그 감자튀김은 기름의 그런 맛이잖아요. 근데 그거랑 또 이런 쉐이크 유제품의 단맛이랑 섞여갖고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맛은. 하지만 저는 이것보단 감자튀김은 케찹이 더 좋아요. 이게 더 맛있긴 해요. 아, 이거 봐요. 커갖고 다 쌓여지지도 않았나봐요. 이번에 먹을 햄버거는 베이컨 치즈. 베이컨. 베이컨이 좀 바짝 구워져 있네요. 좀 눅눅하거나 그런 베이컨이 아니라 좀 야릇포리하고
하다 여기. 확실히 베이컨 때문에 맛은 더 진해졌는데 식감을 조금 방해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되게 잘 어울리는데 베이컨이 혼자 툭 튀어나가는 느낌? 그래도 맛있겠네요 진짜. 여기 케첩이랑 머스타드 말고 다른 소스도 있어요. 양상추 밑에 보시면은 허여멀건한 뭐 소스도 있거든요. 뭘까요? 여기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소스든 뭐든 혼자 툭 튀어나와서 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베이컨 빼고 베이컨 식감 패티 진짜 야외에서 그릴로 구워 먹는 맛이다. 보통 햄버거를 먹으면은 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을 먼저 막 먹어버려서. 근데 여기는 반대로 안에 지금 안에 내용물만 겁나 많이 남았어요. 와 지금 손에 육즙이 그냥 와 자 다음 먹을 거는 리틀 햄버거. 리틀 햄버거 좀 버거킹으로 치면 버거킹 주니어 그런 느낌이겠죠? 아닌데? 큰데? 약간 좀 더 가볍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아 근데 이거는 패티가 한 장이네요. 패티만 한 장이고 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작은 느낌은 드는데 리틀까진 아니고 리틀 햄버거 장점 하나 찾았어요. 작아서 잘 안 세요. 아 그리고 지금 맛이 살짝 이제 계속 생각하면서 먹었는데 양상추 밑에 발린 소스가 조금 마요네즈가 아니라 좀 사워 소스 있죠. 살짝 상큼한 그런 느낌의 소스인 것 같아요. 자꾸 저도 머지머지 생각을 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살짝 상큼해요.
똑같아요. 안에 있는 거는 패티 빼고. 버섯 맛도 어느 순간 확 진하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저도 찾아보느라 블로그나 뭐 여기저기 보면은 햄버거를 드신 분은 정말 많으신데 그 핫도그 뭐 도그를 드신 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이거 버거도 치즈 도그 올 더 웨이 올 토핑. 여기는 그 패티가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소세지로 되어 있고 밑에 버섯이랑 양파랑 위에 피클 치즈 요거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일단 아 여기 소세지를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를 그 옆으로 길게 찢어갖고 그렇게 벌려놓은. 아이고야,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소세지 맛도 진해요. 우리나라에도 그 미국 소세지 파는 거 있는데 아 뭐지? 그 아무튼 미국 소세지를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런 진한 소세지 맛이 나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아직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소세지를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소세지가 짭조름하네 제일. 요거는 소세지의 짭조름한 맛이 제일 강하게 나요. 햄버거는 그 패티의 진한 불향과 불맛과 그런 막 그릴 맛이 강하다는데 이거는 소세지의 짭조름한 맛. 요거 핫도그 빵도 눌려서 쫄깃쫄깃해요. 마침에 이게 뭐지요? 그릴드 치즈라는 거를 샀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뭐지?
순간 호떡인 줄 알아. 호떡 냄새 나는데요? 그 호떡 우리 길거리에 파는 거 말고 집에서 이렇게 슈퍼에서 사갖고 기름 많이 해서 구워 먹는 딱 그 호떡 있죠? 딱 그 냄새가 나요. 겉에는 타갖고. 근데 안에 보시면은 기름 진짜 많이 했다. 와, 제가 예전에 집에서 구워먹은 호떡이랑 맛이 똑같아요. 이것도 찰지네요. 이거는 고기 못 드시는 분들 드세요. 근데 주의하실 게 고기보다 이게 더 느끼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진짜 기름져요. 그릴드 치즈 5.09 달러. 자, 아무튼 요렇게 미국에 있는 햄버거 체인점 중에 하나인 파이브가이즈에서 먹어봤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왜 극찬을 했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맛도 맛이고요. 그리고 이런 햄버거를 이 가격에 판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혹시 미국에 오셔서 파이브 가이즈를 드셔보실 분들은요, 저는 치즈버거도 좋았고 뭐 베이컨은 별로 안 좋았어. 근데 그냥 햄버거 혹은 나는 입이 좀 작아하시는 분들은 리틀 햄버거, 그리고 나는 고기 패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도그, 핫도그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드셔보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 모르겠단 말이야.